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AI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AI 연구의 장병탁 원장이 서울대학교 AI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잘. 저희 벌써 그 사이에 1년이 지나갔고요. 좀더 많은 뭐 계획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은 작은 일부터 해오면서 그냥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위원 15분, 뭐 실무위원 9분이 사실은 아직도 조찬회의 8시에 하는 회의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침도 안 주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연구 추세 이런 거를 볼때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은지 아직은 정리가 잘안된 자료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차에서 그런 얘기를 좀 써보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수준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분명히 AI가 많은 걸 하고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들여다보시면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건 제가 보기엔 무궁무진한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데이터는 지금까지 데이터에 비하면 지금까지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 정말로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이런 걸 통해서 현실에 있던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철학적으로까지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AI가 사실은 그냥 가상에서의 버추얼에 있던 거였는데 정말 몸을 갖추고 환경하고 인터랙션하고 그러면 이미 철학자들이 왜 사람의 지능이나 인지가 중요했는지 이런 거 사실 한 50년 전에 벌써 밝혀놓은 것들을 AI는 이제서야 약간 시작해볼 수 있는 때가 된것 같고 그런 게왜 예를 들면 AI가 왜 몸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좀더 이해한 걸 바탕으로 기술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원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인공지능 가상에서 현실로 그다음에 현실 세계의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 수준의 AI 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되느냐?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이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역시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서울대 안에서는 못할 게 없다는 제가 자신감을 좀 갖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그 모든 다른 학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심 있고 기여하실 수 있다는 거를 확신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했던 것들이 다른 분야에 가서 명확하게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다행히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국가의 목표들이 세계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수준 AI로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은 베이비 마인드 과제, 비디오 튜링 테스트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다음 발표에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AI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초학제적인 차세대 AI 연구.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에서 봐서도 정말로 우리가 서울대다운 연구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제적으로 AI 융합 연구. 지금 X+ AI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가 잘하고 있는, 특히 공학 쪽에서 잘하고 있는, 초고성능의 이제 AI 장치나 시스템, 이런 거를 디바이스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산업을 이네이블링 할수 있는 기반 기술을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산업화하는 쪽에 AI 시스템에 아주 상당히 강한 우리가 연구 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차근차근히 추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걸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AI 역사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미 한번 겨울을 맞이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 동안에 그 준비한 게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기초 이론 이런 거를 다져왔었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면은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때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머신러닝이라는 게 기초 연구였고, 특히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닙스가 이렇게 큰 학회가 될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기초였고 가장 수학적이고 자연과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AI 학회였는데, 이게 가장 큰 인더스트리가 됐다는 거는 한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많은 게 데이터화되고 인터넷이 생기고 모바일 사회가 되고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머신러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난 것 같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때를 산업의 때를 만나서 아마 온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알파고를 통해서 2016년에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5년 전에 보시면 제가 보기 2011년 정도가 이미 명확하게 AI가 이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Siri가 나왔고요. 우연히도 2011년 한해 Siri가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왓슨이 2011년 2월에 IBM 왓슨이 자막 퀴즈 같은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그다음에 구글 무인차도 법적으로는 2011년에 처음으로 네바다 주에서 법적인 주행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다시 6년을 뒤로 돌려보면 2005년에 자율주행 대회가 열립니다. 네바다 사막에서. 이때 벌써 132마일을 이제 완주하는 차가 5대가 생겼고, 그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 AI 랩인데, AI 랩이 구글하고 비밀 프로젝트 해가지고 구글 무인차가 만들어지고 구글 X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웨이모 같은 회사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사실은 상용화로 가는 이변이 생겼어요. 그다음 최근에는 보시면은 GPT-3라는 게 최근에 나와서 사람처럼 뭐 글을 써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발전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는 한데 아주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정말 전문가만 눈에밖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알파고가 정말로 훌륭한데요. 보시면은 바둑판을 못 봅니다. 상상의 머릿속에 있는 좌표의 세계에서만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말로 훌륭하긴 합니다. 강화학습을 오래 연구했는데,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도. 근데 사실 프랙티컬한 문제를 전혀 못 풀고 계속 있었는데, 수십 년을. 자, 알파고에,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에다 적용해서 한 거는 상당히 정말로 훌륭합니다. 지금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둑판에 돌을 놓지도 못합니다. 바둑판을 보고 돌을 놓으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기술로 로봇 만들어서 뭐 굳이 하려면 구현할 수도 있는데, 펀더멘탈하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짝 옆에만 건드리면 지금 알파고 알고리즘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 그게 이제 현실 세계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GPT-3가 지금 모든 거를 하고 있어. 사람들 글을 다 써준다고 모두들 놀라고 있는데, 사실은 GPT-3한테 저기 있는 물건이 무슨 색깔인가요? 질문하면 대답 못합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GPT는 글자를 가지고 텍스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문헌화돼 있는 데이터, 이런 책, 논문, 잡지 아니면 인터넷에 문헌화 글자로 돼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사람이 이제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는데, 첫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 어마어마한 아이러니.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지능이 뭔가? 제가 보기엔 지금이야말로 이제 다시 돌이켜볼 때가 된것 같고, 지능을 여러 가지로 여기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뇌과학 하신 선생님들도 참여하셨는데,
사실은 해보면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한 거는 많은 문제를 사실은 소외했고 원래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데 보통은 풀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행동 같은 거를 할수 있어야 되고 알파고가 물론 바둑을 두면서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좌표의 세계에서만 하는 이런 한계가 있고 물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상당히 잘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게 인식론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사람한테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알파고나 GPT-3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의 세계만 하든지 글자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물병 이런 단어를 글자로도 알지만 이미 온갖 거를 다 알면서 뇌하고 몸하고 세상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녹아들어가가지고 물병이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거나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런 생각을 예전에도 제가 보기엔 AI 연구자들이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생각을 했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병을 센싱할 수도 있고 온도 센서도 있고 예를 들면 사진을 막 찍고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센서 기술도 발전하고 IoT 이런 것도 오고 온갖 통신이 인프라가 갖춰졌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이 한 경험을 직접적으로까지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하면은 사람이 체득한 지식 비슷한 거를 기계가 이제 갖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비디오를 잠깐만 클릭하면 혹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학습하느냐를 보시면 지금 AI가 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하면서 입에 들어가서 냄새 맡으면서 예를 들면 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멈추겠습니다. 멈췄다가 오른쪽. 언어를 배우는 것을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만 클릭하면 됐습니다. 언어라는 걸 배우는 것도 보면 지금 인공지능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몸이라든지 센서를 갖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늘려갈 수 있는 이제 기계가 기반이 될수 있는 거고 사람이나 동물한테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미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미 밝혀진 예들이고요. 뭐 후설이나 뭐 멜로퐁티나 하이데거나 이런 철학자들이 예전에 벌써 만들어놓은 그래서 심지어는 뇌를 닮아야 되는 이유도 실세계, 실생활, 실시간에 일한다는 이거는 열린 세계고 기술적으로 보면 다중 센서 스트림에 실생활의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 빠르고 유연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비정상성, 뭐 미동일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IID라는 가정을 합니다. IID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됐다고 가정하는데 실세계에 가면 그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존재라는 게 뇌고 물론 뇌를 그대로 다 흉내내지 않는 어쨌든 이런 특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로 인간 수준의 AI를 하려면 머신러닝 자체가 한번 점프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때가 됐고 지금까지 딥러닝이 많은 걸 잘하지만 실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컨티뉴어스하게 뭔가 학습하면서 추론하면서 이런 것들은 잘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면서 일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 연구원이 Learning by Experiment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머신 러닝 패러다임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려면은 다른 학문 분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만 한다면 들만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머신러닝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아직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기 로봇이 물건을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본다. 조작하는 것도 정확하게 본다. 여기 박스에 물건을 보고 집어넣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프로그래밍된 지능을 가지고 저런 일을 우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로봇이 제가 퇴근해도 하루 종일 뭔가 실험실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뭔가 하고 있는 끊임없이 24시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 저 질문을 왜 옛날에 생각 못했을까 제가 요즘 이상한 일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컴퓨터를 오래전부터 쓴 사람들은 이미 유닉스에서 놓고 집에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와서 실험된 거 보고 그런 일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수십 년 전부터 아직 AI는 다 놀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디바이스는 다 실험실에 제가 나가면 다 놀고 있는데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공간 같은데 쇼핑몰에서 다 퇴근하고 없어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가 이런 거에 초기 연구로 과기부 지원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다행스럽게 물론 서울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AI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연구긴 합니다. 특히 이 과제 같은 경우는 뇌과학 인지과학자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고 AI 연구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조금 이따 이경우 교수님이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비디오를 보고 기계가 어떻게 사람의 이해하는 스토리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로 챌린지입니다. AI의 정말 챌린지고요. 국제적으로도 챌린지입니다. 이런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이거는 김건희 교수님이 좀 이따 좀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 국내 대학교 AI 연구실 20개 정도가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연구고 역시 AI 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해오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합친다면은 이제 가정환경에서 이렇게 아까 AI 연구원에 잠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런 학습하는 거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요거를 클릭 한 번만 오른쪽 해주시겠어요? 저런 거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로봇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어서 주로 가정환경에서 저거는 서울대하고 그다음 부산대하고 고려대하고 한양대가 사실은 같이 일부 연구를 세계대회 나가서 이기는 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가정환경에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러니까 세척할 식기 같은 거를 옮겨준다든지 지금 머신러닝이 잘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기술입니다. 근데 예전 AI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기술이 30년 전쯤까지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다 포기한 기술이긴 한데 저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다음에 머신러닝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기술들이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하드웨어도 발전했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earning by Experiment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꼭 로봇 하드웨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IoT 환경에서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센싱하고 액추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 자체로는 명확하게 저런 게 되면 나머지에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런 아마 AI 연구원에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저런 연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 약간 패러다임으로 본다면은 닫힌 세계에서 오른쪽에 열린 세계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때가 됐고 뭐 6G, 5G가 벌써 왔고 6G도 얘기하는데 통신이 되고 센스 액추에이터, IoT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응용은 무한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러려면 정말로 인공지능이 바둑판도 볼 수 있으면서 바둑들도 놓으면서 진짜 사람하고 노인들하고 바둑을 놀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지 능력, 지각 능력, 행동 능력 이런 것을 가지는 인공지능이 돼야 되고, 또 보면은 인더스트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AI는 아래쪽에 보시면 인지과학으로 마인드만, 머릿속에 마인드만 주로 연구했는데, 아들을 잃고 세상을 까먹고 몸도 까먹고 그래서 바디하고 결합되는 중간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철학적으로 저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인식론에서 모두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인간 수준의 AI, 뭐 인간 수준의 AI라는 말은 사실은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꽤 오래전부터 써온 단어입니다. 사실은 2006년 전부터 써온 단어입니다. 일부. 왜 2006년이냐면은 2006년이 인공지능이 50주년 되는 해였대요.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연구할 때 뭐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근데 불행스럽게도 초기 파이오니어들은 지금 다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 AI 연구원을 ACE라는 거를 작년에 만들었고, 정말로 리얼월드 AI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초학제적인 차세대 AI, 정말로 글로벌 수준에서도 차세대라고 생각하는 이런 AI 연구를 우리가 국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울대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많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관심도 있으시고, 역량은 당연히 많으시고, 그래서 협동 연구가 될수 있고, 오늘 그 해동에 김영재 사장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년 후에 이제 해동 빌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공간도 갖추고 학제적으로 모여가지고 할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임팩트가 큰 거는 다학제적으로 AI 융합 연구를 해서 X 플러스 AI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인문학이 되든 예술이 되든 법학이 되든 자연과학이 되든 헬스나 파이낸스나 로지스틱스나 매뉴팩처링이 되든 에너지 분야가 되든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에 모두 그 분야의 리더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면 쌍방향으로 협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를 한다고 보면 우리 고학수 부원장님께서 다음 발표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로엘 에티크나 뭐 LC 저희가 센터도 LC 센터가 있습니다. LC가 뭐의 약자죠? Ethics, Legal, Social Issues 뭐 이런 선도 센터가 있어서 이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AI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화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이 점차 컴퓨팅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고 사실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머신러닝을 제가 그래도 오래 연구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가 없었다면 그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과연 힘을 발휘했을까? 전혀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몬테카로 시뮬레이션 이런 게 많이 깔려 있는데 예전에는 계산이 안 되는 문제여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뭔지 쓰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제가 보기엔 계산하고 있거든요. 컴퓨팅 파워나 이런. 그래서 저희 특히 이제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에 시스템 쪽에 강하신 연구자들이 많으신데 특히 반도체도 강하고 반도체 디바이스나 산업이 강하죠 저희가. 그다음에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응용으로 가면 모든 산업입니다. 결국 산업은 응용이고 데이터가 거기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제 산업하고 직접 연관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서는 저희 나라가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 해온 걸로 치면.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AI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스템 쪽이나 반도체나 이런 데하고 접목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 잘안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결국은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한번 도약해야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인공지능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논문도 메이저 컨퍼런스에 잘 나오고 그래서 역량은 확실히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데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데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안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가지고 다른 인력들을 또 양성하고 이런 체제로 간다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저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미 저희가 글로벌 역량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뉴립스에 저희가 워크숍을 오가나이즈 했고요. 어쩌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명확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 국제 대회를 하고 있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분들 연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협력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시각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이제 토양은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AI 연구원이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모든 교수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동 AI 빌딩도 생기고 그다음에 밸리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산업화도 AI 밸리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잘 계획을 한다면은 뭐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동참하셔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